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일기를 써봤는데요. 일기를 써봤는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렇게 제가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원에 갔던 일을 썼어요. 여기 오늘 인도에서 법을 만든 날이어서 전체 다 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쉬었는데 공원에 갔어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가족 모두 쉬는 날이라서 공원에 갔어요. 거긴 커다란 호수가 있었어요. 거긴 백조도 있다고 했는데 백조는 못 봤어요. 하지만 어떤 한 조금 한 이따만한 오리를 호수가 있는 걸 봤어요. 부리는 갈색이고, 부리는 주황색이고, 몸은 갈색이었어요. 저는 그 오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은 주갈이에요. 주황색 갈색에서 주갈이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연수가 장난감에 나오는 친구, 연수가 장난감 친구들에서 나오는 연수는 허가 오리고기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아이고. 근데 저는 제 동생이 지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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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더니 정말로 그 오리가 저를 따라왔어요, 천천히. 그래서 엄마, 아빠는 먼저 가고 있고, 우린 천천히 주갈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제 동생이 그거를 죽어라! 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주갈이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동생 오리고기가 더 좋았나 봐요. 이름이 계속 오리고기 오리고기 나랑 싸워 한번 싸워볼래? 이러면서 계속 놀고 있었고 저는 걔가 저를 따라왔어요. 근데 어떤 오리가 지나가더니 주갈이도 그 오리를 따라갔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주갈이가 다른 오리를 따라가서 저는 어떤 새 다른 새도 볼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갈이가 있으면 아니 호수에 있긴 있지만 주갈이가 있으면 주갈이한테만 눈을 보 아니 주갈이만 볼수 보고 있으니까 다른 건못볼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갈이만 보다가 주갈이가 없어지니까 다른 데를 막 봤는데. 다른 걸 봤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다리가 엄청 길쭉하고, 다리가 있다만 하면, 몸통은 이 정도 크기. 왜요? 다리가 엄청 길었는데, 그 새가 저만 봤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한 다음에 나무들도 예쁜 게 많고 이제 인도는 야자나무 여름 나무인데 겨울에도 여름 나무가 피어요. 참 신기하죠. 하고 저는 다음에 꼭 공원에 다시 가서 다른 것도 보고 싶고 백조도 보고 싶어요. 거기 템플이 있는데 템플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 백조가 있대요. 거기를 안 지나갔어요. 다른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봐봐요. 이렇게 간다고 해봐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봐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봐요. 그 템플 가는 쪽은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우린 그냥 이렇게 쭉 갔어요. 아니, 그냥 돌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템플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냥. 네, 제가 했던 걸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퀴즈를 맞추려면 찾아야겠죠? 우리 가족은 모두 쉬는 날이라서 공원에 갔어요. 거긴 커다란 호수가 있었어요. 거긴 백조도 있다고 했는데 백조는 못 봤어요. 근데 어떤 오리를 봤어요. 그 오리의 이름을 제가 주간이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제 동생은 오리고기라고 지어줬어요. 저는 동생이 지어준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고 제가 주가라라고 했는데, 주가리가 따라왔어요, 저를. 하고, 따라갔잖아요, 저를. 근데, 기분이 좋긴 좋았어요. 엄마, 아빠는 먼저 좀 빨리 걷고, 아니, 우리 엄청 천천히 갔어요. 그냥 엄마는, 아빠는 걷고, 거기 좀 기다리다가 우리 오면 갔다가 기다리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게 엇갈려 있는 곳이 없어서, 그냥 쭉 가면 우리가, 갈림길이 없어서 거기는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빠, 엄마는 이렇게 살짝 살짝 빨리 가고 우리 어떨 때 기다려주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어떤 오리가 나타나더니 슉 가는데 주거리도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슉 갔더니 슉 같이 가버렸어요. 하지만 주거리가 간 다음에도 저는 새들도 보고 자연 뭐지 나무 같은 것도 보고 그랬어요. 네, 제 동생 이름은 연수인가요? 10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0, 땡! X였어요, 정답은. 저는 오리에게 오리고기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5, 4, 3, 2, 1, 0, 땡! 아니에요. 저는 주갈이라고 지어줬어요. 우리 가족은 강을 아니, 우리 가족은 쉬는 날이라서 공원을 갔다. 5, 4, 3, 2, 1, 0, 땡! 5, 네. 오늘은 제가 공원에 간 일기를 써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일기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